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요즘 이제 언니 오빠한테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요. 오늘 그냥 한번 쏘로 언니 오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야, 자, 뭐 먹을까요? 썬더치킨 갈까? 썬더치킨 맛있어. 썬더치킨? 그래. 마리츠 썬더치킨? 썬치에다가 맥주 한 잔? 아, 좋아요. 미친 좋아요. 썬더치킨 맛있어. 안녕하세요. 일곱 명이요. 코로나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약적이. 여기요? 여기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두워. 아쉽게 구역이 너무 어두워서. 다른 거. 비비큐도 있긴 한데. 비비큐 갈까요? 비비큐. 아, 좋았다. 비비큐 근데 가서 먹으면 존나 맛있는 거 아니야? 인정. 바로 나와가지고 비비큐 본점 가서 안 먹어봤지. 어디야? 가락시장. 대박이야. 가야 되겠다. 개 맛있어. 진짜 따끈따끈 바삭바삭 짤짤. 진짜로. 진짜. 여보는 잠깐만. 우리가 얘 봐봐. 먹어야 돼. 가락시장으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자, 비비큐 갑시다. 여기는 못 앉아요? 네. 지금 매장 안 하고 있어. 더운가 봐. 아, 그래요? 아이고. 오늘 참 어렵네요. 나 안 먹을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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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삐져? 왜 삐져? 아, 나는 먼저 들어갈래. 아, 왜 삐져? 씨발, 비비큐가 안 된다는데. 호를 안 한다는데. 아, 여기 심통 났어. 우리 하루 필름 찍어봤어요? 너 머리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세 마리면 우리 근데 모자 썼어. 네? 왜 모자 썼어? 저는 화장을 안 해서요. 대가리 안 빨았어 오늘? 네 오늘. 너희는 왜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누가 보면 일요일인 줄 알겠어. 아침에 누가 보면 짝바이트 끼려는 줄 알겠어. 야, 너네 좀 달려, 너네 좀. 야, 얘는 반대로 달려, 이거 봐봐. 얘는 러블리 라이프. 이거 확 떼버리고 싶네, 이거. 그냥 혼자 열받네. 너 근데 헤어스타일도 열받긴 해, 너 좀 바꿔. 이렇게 하면 괜찮아. 머리 이렇게 갈라지면. 못 자를 때 머리.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요즘 난 어때? 재현님 요즘 좀 살이 빠진 거 같아요. 요즘 좀 꾸미고 다니는 거 같아요. 그니까요. 새끼 요즘 여자 생겼나? 아. 와. 내가 좀... 아, 바로 바람 나 꾸며, 내가 꾸미다고? 너 아까 청자켓 입고 반바지 입고 나 깜짝 놀랐지. 나도 로션 말랐지. 양치했어. 더 한 거 같아.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와, 변했네. 대현님 면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 감사합니다. 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윤희 씨 하면서... 왜 손으로 그래요? 여기 포크 버젓이 있는데요? 버젓이 있는데. 아니, 원래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둘이 가니까 큰 시간이 많아, 긴 시간이 많아? 큰 시간이 이렇게 많대. 어? 이거 어쩌지? 야, 엔지야. 아니 근데 이게 나름대로 다 얘 뭐하냐?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계속 찍어 이거 어떻게 따라요? 오. 뭐 얘가 진짜 잘 따르네? 우와 진짜 잘 따른다. 누구 없지? 나도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 살 뺄 거야. 오. 박현서 다이어트 컨텐츠 오프닝 특. 이번에 진짜 요요 없는 다이어트 해보려고요. 특. 일주일만 5kg 빼고 일주일 있다가 16kg쯤. 근데 그 원래 그 여자들 인생임. 야, 보리가 너 살 찌고 있다? 저요?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쪘는데? 똑같아요. 이틀만 처음 밥 먹는 거래. 맞아, 이틀 만에 밥 먹어. 진짜? 네.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 식음 전폐했죠. 그래. 안 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네, 잘못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네. 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한 거. 너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잖아. 맞아. 깨닫고 다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맞아요. 우와. 와. 어, 복고. 아, 진짜 꿀. 네, 저희. 꿀밥이 진짜 근데 귀엽게 나온다. 자, 뿌리 먼저 먹어. 저요? 어, 밥 못 먹었을 때 자, 이걸로 먹어. 제가부터. 냄새. 존나 아닌 거 같은데? 맛있다. 맛있어? 네. 우와. 요즘 컨디션 좋지? 나 너무 좋지. 근데 재현님이 요새 컨디션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하면서 정신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결혼하고 나니까 안정적이었던 거? 너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상담 받기 시작했을 때 정도? 일단 결혼할 때? 상담? 고래도 상담 받아봐. 어떤 상담이 있나요? 그냥 받아봐. 나도. 진짜 좋아. 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근데 그게 되면 내 부족한 점이 어딘지 알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가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왜 힘들고 다 생각해보면. 디동님은요? 나? 나 얘랑 싸울 때.
첫날에 그때 그 회사 뭐 얘랑 나랑 나머지니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때가 좀 멘탈이 띄었어. 아, 제가 상인 거 들켰을 때? 그때 잘못했으면 깨졌지 진짜. 맞아, 진짜 깨졌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이 나는 꽤 나쁘지 않은 결과로 온 것 같아. 그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치. 뿌링. 그래? 지금요. 오늘요. 야, 너 당장 가라. 저요? 저는 요즘에 이럴 때 가라 된다. 전보다 요즘 일단은 너무 바쁘고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 그러니까 뭐 집 보면 사실 잠자고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얘 또 왜 울어? 얘 울어. 근데 아까부터 올라 그랬어. 아, 그래서?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질타 받아줄게. 브링이가 이번 일 전에도 힘들어 했었어. 너무 힘들어. 요즘 왜? 힘들어? 근데 뭐 근데 몇 개월 전부터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힘이 안 나. 눈물이 나?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어. 왜 말 못해?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지. 혼자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의욕이 있어? 자취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고랭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살래?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살래? 나랑? 너 빨래만 해주면 돼. 설거지랑 바닥 치우는 거랑. 너 고양이 밥 주고 하고 우리 집에서 아 이때도 살래? 싶어. 청소부고 하네 둘이. 지금 청소부고 함. 근데 사실 너랑 나 정도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내공이 쌓였잖아 워낙 하는 거에. 근데 고링이는 유튜브를 넘어서 또 이제 다른 막 사이트 같은 데서도 막 찾아가서 욕을 하더라. 유튜브 하는 거 원래 진짜 즐거웠거든요. 근데 점점 감시받는 느낌. 올리기 전에 막 품이 잘 안 쉬어져요. 어디서 올리기 전에? 인신공격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못 버티겠어요. 인신공격? 이번 일도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했는데 막 이때가 싶어가지고 막 물어뜯는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유튜버나 어떤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보고 진짜 짜증나는 게 이러다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잡아뜯고 그 사람 극단적인 선택하면 또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 아 그게 너무 짜증이 나. 지금 얘를 가지고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눈이 많아지면 정당한 판은 해야 되고 맞고 완성하고 맞는 진짜 얘가 얘기하는 그 받았을 때 정말 힘들다는 인신공격이나 그 사람들이 진짜 살인자거든. 나는 다를 게 없다 생각해. 진짜 이렇게까지 센 워딩을 쓰고 싶진 않지만 아니 근데 맞는 말이지 살인자랑 다를 게 없어 그런 말이야. 근데 난 진짜 좀 반성했어. 이러다가 얘 진짜 잘못되면 어떡한데. 진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얘기가 너무 깊어졌어. 근데 언젠간 해야 할 말이기도 했고 아니 근데 막 눈물 호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알아 진짜. 근데 요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또 눈물로 호소한다고 그러겠네. 잘못해놓고 또 감성 판다 뭐 어쩌고 이렇게 영상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플 안 달까? 이런 거 안 올린다고 그것도 없어. 결국은 너가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알고 이겨낼 힘을 스스로 기르는 것밖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시적으로야 치료할 수 있지. 그게 맞다. 약간 기독교적인 얘기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기독교 그게 있어. 나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을 고난을 준다 이거야.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고난을 준다 이거야. 난 그렇게 좀 사고를 하거든. 지금 힘든 일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힘을 기르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물론 내 말이 지금 먹히진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 듣고 안 듣고가 다르다? 어떤 순간에 그냥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 든든하게 진짜 너 편인 고링이가 그랬어. 우리 포항가서 딴 데서 계약금 10억 줘도 안 갈 거라고. 맞아 진짜? 그거 듣고 나 진짜 감동 먹었잖아. 자기는 여기가 좋대. 아 10억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내. 근데 약간 이게 감성팔이라고 할 사람은 어차피 하는데 진짜 나라? 맞아 진짜 우리가 고링이랑 이따 15분쯤에 울어? 이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건 알아. 그치만 나이 나서 구할 수 있는 요즘 사람도 안 필요한가? 알기 때문에 알 거야. 너무 또 너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감성판에 오긴 하는 거 같긴 한데
나는 쳐먹어 개새끼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 그 위로를 찍었냐 막 이런 거 다 키우는 사람이 그냥 그만 먹어. 아니 이거 사이코가 배워봐요. 2주 전에 올렸던 토크쇼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댓글에 토크쇼 게스트분과 관련된 당사자분에 대한 억측들이 달려서 제가 업로드 직후에 당사자분께 연락을 드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께서 영상 내에서 억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편집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다 편집을 했고 확인을 받아서 영상을 놔뒀습니다. 제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사자분의 동의를 거쳐서 업로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다시 한번 제 영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하여 당사자분과 그 팬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억측을 막기 위해서 현재 그 토크쇼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댓글 삭제에 관해서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되지만 당사자분들에 대한 루머가 제 채널에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당사자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일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도 당사자분들한테 좀 억측이 나오고 루머가 돌까봐 당사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다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컨텐츠 제작할 때 더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